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몰라 일하는 거. 이거 봐. 그동안 쌓은 결제 서류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남도영 씨. 아직 절대 안정해야 된다는 선생님 말씀 잊으셨어요? 이거 다 합시. 아니 그럼 도대체 나보고 뭘 하나? 하긴 뭐래요. 쉬어야죠. 아니 사퇴라뇨. 그건 안 될 말입니다. 그럼 총리가 이렇게 피스풀 나와서 내 같은 게 누군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안 그래야 그렇지. 그럼 총리의 제품과 안에 가장 반대한 제가 아무도 소화하니까 나는 엄마나 하나 뭐라서 사주지 않겠습니까? 없어 박장관. 그 박장관의 희생적인 결단 결코 잊지 않겠어. 알겠습니다. 이 사직서는 내일 총리실로 보내겠습니다. 차관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장인어른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도 죽여줬는데 안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?